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 사천 케이블카 타러 헐레벌떡 뛰어가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예, 우리 오늘 제가 여기 사천시에서 강의를 했었거든요. 예, 강의하고 공무원분들하고 같이 이렇게 지금 올라가고 있는 중입니다. 와, 마이크도 막 빠지고 이래요. 마이크도, 예, 이럴 수가. 이게 급하게 서두르면 안 되는데, 서두르면 큰일 나는데, 이럴 때일수록 정상적인 속도로 가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전 세계에서 백이성 역사 강사를 검색하시는 많은 분들, 오늘 사천시, 저 경상남도 바다 접해 있는 사천시로 왔습니다. 여기 타는 곳 보이시죠? 여기 크리스탈 캐빈. 엄마야, 저쪽으로 가야 되는구나. 예. 빨리 가겠습니다. 예, 예. 아유, 절차 까다로워요. 예. 예. 가자, 가자, 가자. 여러분, 이게, 바닥이 투명해요. 여러분들 여기 보십시오. 여기 바닥이 투명합니다. 그죠? 예. 여기 보시고, 여기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부터 한려 해상공원, 예, 그 본령이라고 할 수 있는, 곳으로, 예. 여러분들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백이성 역사 강사고요. 여기는 경상남도 사천입니다. 이게 군입니까? 사천시. 예, 사천시입니다. 여기가 주소가 정확하게 뭐죠? 여기가, 예, 사천시 대방동. 대방동. 예, 사천시 대방동이라고 합니다. 네. 자, 그러면 주로 그럼 여기는 여기가 바다 이제 나가는 쪽인가요? 아니면 이쪽이 바다 나가는 쪽? 바다 남쪽이요. 여기가 이쪽이, 이쪽이, 예예, 예. 이렇습니다. 와, 혼자 타면 진짜 무서울 것 같은데, 셋이서 타니까. 혹시 고소공포증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여러분 요 밑에 한번 보십시오. 이렇습니다. 우와, 공중에 떠 있는 거. 이야, 이거 엄청납니다. 이거 저 숲이 보이죠? 예, 숲이, 예, 저 숲 그 나무 보이죠? 고나무하고. 예, 예. 이게 제방진 구란이라고 옛날에 이수신장을 그 예, 급선하고 어선을, 예, 우리 그 전함을 숨겨둔 곳입니다. 아우, 야. 여러분들요, 이거 한번 보시죠. 이거 지금 케이블카의 모습. 엄청난 케이블카의 모습입니다. 이야. 우와. 말이 안 나오네, 말이 안 나와. 예. 지금 여기 밑에 여기 있어. 항상 4월달부터 10월달까지, 예, 토요일마다 있습니까? 예. 여기서 음악에서 축제합니다. 오. 여러분, 지금 요거 지금 뒤에 산이고요. 이게 높이가 몇 미터죠? 100m 정도 되는데. 100m 정도 됩니다. 예. 여러분, 지상 100m에 제가 지금 바다 위로 이제 갑니다, 여러분. 육성에서 이게 한려 해상 수도. 예, 한려 해상 국립공원. 예, 한려 해상 국립공원. 76m. 예, 76m 정도. 네, 76m. 전체 길이가 어느 정도 되지요? 4320m. 4320m. 여러분, 네. 4km 320m. 네, 4320m고 해상 길이는 806m. 네, 예상 기후 806m. 예, 해상까지. 우와, 이렇게. 오. 우와. 세상에 이럴 수가. 여러분, 이렇게 또 다시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아유, 태양빛이 막 장렬을 해가지고. 제가 여러분 선크림도 바르고요. 이거 저 SFP도 발랐어. SPF인가? 예, 이거 저 뭐야, 선프루프 그것도 발랐어. 아유, 이게, 아유, 이렇게 좋은 곳에 오니 제 마누라하고 같이 올걸. 정말 우리 딸내미 둘이가 오면 아빠 무서워 이러고 타지도 않을 걸. 예, 그렇습니다. 예. 이쪽을 지금 보시게 되면 저런 섬들이 많죠. 여러분, 저런 섬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전에는 저런 섬들이 다 뭐냐면 임진왜란 당시에 여기가 사천해전입니다. 바로 사천해전에 저기 뭐야, 이순신 장군께서 맨 처음 거북선을 실전에 투입시켰던 곳입니다. 네, 맞습니다. 놀라운 곳입니다. 저런 섬들이 여러분 다 예전에 뭐냐면요, 외놈들이 저기 숨어있던 곳이에요, 저런 곳들이. 그래서 이순신 장군은 반드시 적을 물에 떠내려 보내지 않으셨습니다. 한 척은 반드시 살려가지고 그 적들이 헤엄을 쳐서 그쪽 배로 다 가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배를
이렇게 치는 거예요. 그 배를 어떻게 치느냐. 그 배를 쳐야만, 그 모든 병사들을 포로로 잡거나 도륙을 해야만 어떻게 돼요? 얘네들이 해변가에 있는 이런 지금 사천 시민 같은 사람들에게 올라가지 않고 거기서 올라가게 되면 노략질을 한단 말이에요, 얘들이. 그러니까 바르시느시 한 척은 살려놓는다. 그래서 모든 그 이 바다에 떠댕기는 외병들이 그 배로 다 몰려들게 만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것도 작전의 한 일환입니다. 지금 여기 사천을 보시게 되면요, 여러분 저 진도, 전라도 저쪽 진도의 울돌목이라든가 완도 앞바다하고는 완전히 다른 풍경입니다. 뭐냐 하면은 바다가요 아주 잔잔해요. 이렇게 잔잔하기 때문에 파도가 세게 몰아치고 물결이 세게 몰아치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될까요? 거북선을 한번 띄워볼 수 있는 거예요. 왜? 철갑선이니까. 아, 근데 무게가 얼마나 나갑니까? 그러니까 처음에 얼마나 반대했겠어요? 이렇게 한번 해볼 수 있는 거죠. 이순신 장군 유적지. 제가 통영을 한번 가봤죠. 통영에서 여러분 그것도 케이블카 타고 산 위에 올라가서 제가 여기가 한산도입니다 이러면서 제가 했던 적이 있죠. 그거에 이어서 제 2탄 여기 사천해전의 현장으로 여러분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 케이블카가 언제 생겼습니까? 2017년 4월 10일. 2017년 4월 10일. 어우, 죄송합니다. 제가 아직까지도 그 존재를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여러분, 목포 케이블카는 홍보가 잘 되는데, 사천시 케이블카, 왜 이렇게, 통영이라면 나는 딱 갈 때부터 케이블카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사천시 케이블카는 왜 홍보가 잘 안 됐을까요? 여러분들, 지금부터라도 제가 유튜브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4,300m에 달하는 이 엄청난, 와, 국내에서 두 번째로 길답니다. 목포가 생기기 전에는 말이죠. 노선 예. 길이는 2,443km이고 예. 전체 위에까지 올라가는 그 예. 이렇게 노선 길이 직선은 2,400이고 이렇게까지 치면 4,300이라고 합니다. 어우, 이거 이게 이제 예, 우리 딸들이 왔으면 비명 지르고 난리 났어요, 지금. 지금 저기 보이는 저런 게 죽방염을 갖다가 멸치를 갖다가 맞아봐가지고 예. 죽방염 멸치를 해가지고 예. 엄청나게 단가 고수익을. 아, 예, 멸치 중에서도 좀 고수익 멸치네. 예. 수출하시겠네. 예. 아, 이거 서울로 다 올라가나? 서울로 다 올라가나? 아, 예. 예. 여러분, 저 옆에서 이렇게 그 사천에 대해서, 사천시에 대해서 이렇게 잘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분은 바로 사천시청의 공무원분들로서 저를 초빙하신 분이에요. 오늘 제가 100분에 걸쳐서 강의를 했거든요. 예, 그래서 뭐. 그럼 제 일 지금 기착지로 이렇게 네, 가는 맞습니다. 겁니까? 그럼 여기서 계속 갑니까? 아니, 안 내려 다시 산으로 올라갑니다. 아, 산으로. 다시 바다 위로. 야, 다시 산으로 반대로. 네. 아이고야. 와, 이거 정말 멋있습니다. 케이블카는 그럼 도대체 이게 어디 기술을 프랑스 이렇게 프랑스 포마사. 프랑스 포마사. 아, 프랑스 포마사. 예. 그러면 이제 시 차원에서 이렇게 해 가지고 예, 그렇죠. 건축에는 얼마나 걸린 겁니까? 600억. 예. 600억. 몇 년이나 걸려? 한 2년 정도. 2년 정도. 오. 예, 예. 아니, 그러면은 2년 정도 걸렸으면 이게 그 안전성은 뭐 어떤 등급을? 안전성은 예. 우리나라에서 예. 케이블 중에서 최고 안전할 겁니다. 안전성은 우리나라 케이블 중에서 최고다. 예. 예. 위중으로 돼가지고. 그 갑자기 그 통영시 공무원이나 목포시 공무원이 보면 조금 기분 나쁠 것 같은데. 왜냐하면 케이블을 보시면 위중으로 이거 줄이 돼 있거든요. 예. 철로가 이중으로 돼 있다. 예. 한성이 꺼내줘 아. 한성이 안전할 때도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예. 제가 사실 부산에 가서도 그 케이블카를 탔습니다. 송도. 예, 케이블카 그걸 탔거든요. 예, 이쪽으로 가야 되겠네. 계속 어둡다. 아, 태양이 막 엄청나게 뜨겁습니다. 여러분들 이쪽으로 하니까 막 아무도 안 보여. 제가 예, 이렇게 한번 보세요. 이 태양이 뜨겁잖아요. 예, 역광되면 안 되거든.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합니다. 이거는 뭐 여러분 정말 이 모든 그 어떤 다른 것보다도 정말 여러분 이게 지역에 오시면은 반드시 이 케이블카는 한번 이용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고소공포증이 있어서 안 돼. 아예 아니에요. 안전하지 않습니까, 그죠? 예. 예. 어린이들에게는 정말 이 바닥이 정말 쿵쿵 뛰어도 안전하진 않겠지. 쿵쿵 뛰면 안 되지 그래도. 예. 그러니까 안전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이제 출발합니다. 크다. 벌써 9분 57초야. 예.
유튜브는 여러분 15분 이상 돼야 광고 단가가 더 올라가요. 그러니까 분량을 15분 이상 뽑아야 돼요. 딱 맞네. 20분. 아, 그러고 딱이네요. 완전히 딱이네. 한번 가보자. 예, 자 이제 저쪽 바다를 한번 예, 비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거 보시죠. 휙 올라갑니다. 아유. 저 다리. 예. 어, 다리. 저게 삼천포 대교 해가지고. 예. 저 2003년도에. 아이고야. 개통했습니다. 멋있습니다. 여러분, 이 지금 다리 드러나고 있잖아요. 마치 남해대교 같이 생긴 거. 이게 뭐야? 삼천포 다리네. 예, 삼천포 대교입니다. 아, 삼천포 대교. 삼천포에서 예. 남해까지 가는 유일한 도로가 이게. 예, 여러분, 1995년도에 삼천포하고 여기 사천시가 통합됐습니다. 사천시로. 바로 그 일화가 여러분 응답하라 94의 삼천포라는 인물을 통해 가지고 나오게 됐죠. 둘이 합쳐 칠천포 어떻습니까? 이런 유명한 명대사 여러분 생각나지 않으십니까? 그, 바로 그 사천. 이게 이제 삼천포 다리라는 거지. 그러면 삼천포 시가 여, 옛날 저, 시가 여기 보입니까? 예, 저 시입니다. 저기입니다. 아, 예. 지금 여기 이제 멀찌감치 시 보이시죠? 저게 옛날 삼천포래요. 여러분. 야, 아유, 대도시네. 그리고 저희들 이 도로가 밀집돼. 어이구. 예. 저 우리 아름다운 도로 해가지고 백선에. 예, 예. 아름다운 도로. 아, 여러분 지역 자치단체 광고까지. 야, 여러분 이게 정말 저에게 징기스칸 강의를 맡겨주신 우리 사천시. 아, 정말 잊지 못합니다, 제가. 예, 이 파도를 파도가 하나 없어요. 이렇게 바다가 잔잔해요. 그러니까 여기로 들어온 외군들은 이순신 장군이라는 사람을 아마 얕잡아보고 들어왔을 겁니다. 조선 수군 그거 뭐 3분 게임이지 이러고 들어왔을 거예요. 아, 이거 여러분 여기 바다. 바다 코발트빛. 어, 코발트빛 바다. 이게 뭐 산토리니 앞바다도 아닌데. 오씨, 야 이거 여러분 보세요 이거 다리를 그냥 이러고 있다니까. 여러분. 또 우와. 돌고래가 또 있습니다. 와, 돌고래까지 지금은 안 보입니다. 네. 아, 여러분, 지금은 안 보입니다. 상갱이죠. 상갱이. 아, 예, 상갱이. 여러분, 정약용 선생의 자산어보에 나오는 그 상갱이. 되지 않겠어요? 바다 인어. 예. 그게 그, 와, 진도 앞바다에나만 있는 게 아니라, 여기 사천 앞바다에도 있더라. 그만큼 사천 앞바다가 돌고래가 살 정도로, 대단히 생태계가 해양 생태계가 잘 갖추어져 있고 먹이 사슬이 잘 되어 있다라는 얘기. 먹이가 풍부하다는 얘기죠. 바다 오염도가 낮죠. 오염원이 예. 없죠. 오염원이 없죠. 뭐 대규모 공단이 있다는 이런 게 없는 거죠. 예. 그리고 생활 하수도 아마 잘 정수가 돼 가지고 아마 나올 겁니다. 그래서 정말이지. 여기 보시면 여기 저 앞에 삼천포 어이구 이 공 삼천포 어항입니다, 이게. 그럼 저쪽에 보이는 게요. 항, 어항. 예, 그러니까, 왜냐면, 옛날에 그 씨름 선수단도 있어서 삼천포 공동 어시장 이래가 있었어. 예, 진짜 있었어. 이준희라는 그 선수가 그 소속으로 처음에 시작했던 건 기억나요. 여러분, 이준희 모르시죠? 연세 드신 분은 아실 건데, 그 모래판의 교수라고 불렸던 분이 계세요. 그래, 이제 여기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이고야, 이게. 이게 여기 저쪽 예 저 산꼭대기요. 이런 보이나 예 이게 이렇게 하면 보이겠지. 예, 보이네요. 이게 지금 저까지 위에서 산꼭대기 올라가는. 이야, 이제 여러분 산으로 갑니다. 여러분 바다를 지나 산으로. 와, 저 산꼭대기까지. 예. 그럼 저도 지금 저까지 가는 건가요? 예, 예. 이야, 여러분 오늘 정말 횡재했습니다. 세상에. 우리나라에서 아니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사천시 케이블카를 타고 도대체 이게 와 이거 저 산 등성이에서 출발을 해서 바다를 건너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저 산 꼭대기로 가는 놀라운 여정입니다. 산 꼭대기 갈 때까지 여러분들 계속 봐주시기 바랍니다. 와. 너무 좋다. 이게 사진도 한 장 찍고, 예, 그렇게 가야 돼. 아, 자. 지금 이쪽을 보시면은, 그니까 저기가 지금 삼천포라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니까, 근데 지금은 이제 사천이고, 예, 예. 그럼 이 삼천포시는 지금 뭐라고 부릅니까? 이거는 삼천포 항. 항, 그냥 뭐 면읍도 아니고, 이게 뭐,
그러면 그냥 공이 여러 개 공이 예, 예. 아 여러 개 모여 있는 그냥 삼천포 항으로 부른 데입니다. 동서동. 예, 동서동이랍니다 지금 여기가. 아 마치 삼천포를 제가 가본 듯한. 그렇지 서천에 왔으면 삼천포를 같이 가본 거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 지금 가만... 보이는 것은 일부만 보이는 길이거든요. 또 저기 뺀돌 예. 내려 떼 있으니까 요 산 뒤쪽으로도 많이 있으니까. 아 예. 예. 그 산, 이 산이 와, 뒤쪽으로도 네. 삼천포시가 네. 계속 쭉 네. 이렇게 되어 있다. 이제 곽산인데 저기 곽산 높이가 408m. 곽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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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뿔. 뿔. 아, 곽산. 예. 예 머리 뿔. 곽산. 예. 곽산이 몇 미터라고요? 408m. 408m. 여러분, 제가 지금 말하는 모든 거는 보시다시피 자막으로 다 나갑니다. 예. 다. 아, 406m. 뭐 2m야. 뭐 제가 뭐 키가 좀 작은 사람이 오면 그게 2m인 거고 뭐 키 큰 사람이 오면 뭐 406m겠지. 그래 보이시다. 오, 진짜 안전하네요. 뭐 흔들리는 것도 없네요, 진짜. 아, 저기 주전대를 지나올 때도 이게 예. 털컹하는 게 없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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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습니다. 다른 데는 가면 주전대를 지날 때에 털컹하거든요. 예, 덜컹하는데. 어, 정말 없습니다. 주전대 갈 때 예, 예. 털컹한 게 없어요. 어, 프랑스가 축구만 잘하는 줄 알았더니. 그렇지. KTX도 떼제배지, 예. 그게. 예, 그렇죠. 실제 이제 예. 다른 통영이라든지 제가 이제 여수는 개발을 다 봤는데, 지역대 바닥에 있는 지역들을 건너갈 때. 예, 사천시 공무원들 다 타보셨겠지. 예. 철통해요. 아. 근데 우리 형이면 지금 다 지나갈 때 보고, 선무관하게. 예, 예. 넘어오거든요. 아, 그렇습니다. 예, 예. 그래서, 이 사천에 보면은 사실 이순신 장군이 가장 안타까워했던 게 있습니다. 뭐냐면 이 잔잔한 바다가 있으니 차라리 그냥 수군들이 다 내려서 육상작전으로 가면 어떻겠는가. 아니면은 정말 이렇게 좋은데, 좋은 작전 지역의 환경을 갖추고 있으니 육군이 한 명이라도 있다 하면은 육군과 수륙 병진작전을 하면은 외군을 더 빨리 몰아낼 수 있을 텐데라고 한탄하는 모습도 보입니다. 그런데 사실 임진왜란 초기에는 사천이 모두 왜군에게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해전 외에는 벌릴 수가 없었던 것도 이순신 장군의 한계였습니다. 지금은 뭐 보니까 육군, 뭐 육군이 아니고 공군이 여기가 또 그렇게. 이순신의 해군은 뭐 아직 안 들어왔지만 어쨌든 공군이 여기가 보통 공군하면 그 충북 청주 이런 거 생각하거든요. 옛날에 이제 예, 그래. 사관학교가 이제 네. 거기 있으니까. 예. 지금 공군사령부도 이 주변에 있지 않습니까? 아, 공군사령부가 이쪽으로 왔어요. 예, 이 주변에 제가 육군 출신이어서 공군에 대한 관심이 이 주변에 있거든요. 예. 아, 그래서 사천 비행장. 여러분이 첨단 항공 산업의 메카예요. 항상 10월 달 또 저희는 사천 에어쇼를 합니다. 매년. 10월 달에 사천 에어쇼 한대요. 매년. 아, 그때도 또 초청받아 왔어요. 서울 오신 분들이 기대해 예. 오신 분들 너무 많습니다. 뭐 전 세계에서 오시겠죠, 그때는. 예. 우리나라 에어쇼 하는 데가 한국도 몇 개 되어 있어요. 그래. 아니, 몇 군데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서울 에어쇼가 제일 크고. 예. 서울 에어쇼 제일 크대요. 4천만 있는 게 아니래요. 예. 자, 이제 출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계속 갑니다. 이렇게 다 전장을 가니까, 한, 그래서 쫙 가겠죠. 이렇게 좀 쉴 때는 여기다 이렇게 지도도 좀 내고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케이블카 전도 이런 거 있을 거 아니에요. 홈페이지. 예, 예. 예 그러니까. 뭐 그런 거는 아무리 갖다 써도 사천시에서 왜 그림 갖다 씁니까? 이런 말은 안 하겠죠. 자, 이제 여러분 조금 더 색다른 환경, 바다가 아니라 저 경상도 말로 뭐예요? 산만디로 올라갑니다. 산만디. 산만디. 네, 산만디로 올라간다. 이게 다른 도의 분들은 또 이거 또 뭐, 뭔 소리야? 아마 이러실 건데. 산만디로 올라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지금 이거 쭉 올라가는 거 보이십니까? 예, 에버랜드에서 그 하는 것 같습니다. 에버랜드에도 보면 이렇게 올라가고 내려오고 하는 게 있거든. 근데 그 길이하고 이거는 비교가 안 되죠. 예, 각산 정상을 올라가고 있습니다. 각산 정상. 사실 저 앞에 바다가 이순신 장군이 해전을 벌였던 곳인데, 아까 제가 여기 지상에서 얘기했던 아이고 저 산을 해서 수륙 병진 작전을 하면 외놈들을 좀 더 빨리 몰아낼 수 있을 텐데 했던 그 애석해했던 장소가 그 바라보던 장소가 이 각산이 아니었겠는가 이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 아쉬웠겠죠. 예. 봉수대도 있고 하니 충분히 아마 그랬을 거라고 생각해 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
증거는 없죠. 증거는 뭐 그거를 바라보고 했다는 기록도 없고, 그러나 추정은 해볼 수 있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저기까지 한번 올라갔다가 또 내려오겠죠. 예. 자, 먼 데서 이래 바다 풍경 여러분께 보여드리겠습니다. 와, 멋있다. 여러분 멋있습니다. 이래 보십시오. 멋있죠? 뭐 제 얼굴이 꼭 안 나와도 되죠. 뭐. 멋있습니다. 야, 우리 두 저보다 선배님 공무원님들께서는 너무 뭐 이렇게 카메라 피해 댕기신다고 아주 막 바쁘십니다. 아주 공무원 보안 규정상 이게 얼굴이 나오면 잘 안 되거든. 그러니까 예, 아이고 참 멋있습니다. 예, 쫙 이렇게. 아, 여러분 이게 저 우르릉 우르릉 소리 혹시 들리시는가 모르겠네. 예, 이렇게 뭐 예, 와, 이 시내. 여러분, 이게 사천하고 삼천포 시내랍니다. 와, 이 산도 여러분, 뭐, 산이 잘생겼어요. 이를 보세요, 여러분. 산이 그냥 밋밋한 산이 아니에요. 저 밑에 절도 있는 것 같네요. 절이 무슨 절이래요? 대방사. 대방사, 여러분. 대방사. 아유, 그냥 왔다 갔다 정신 없으시죠? 저도 어떻게 하면 좀 더 이 절경을 보여드릴 수 있을까? 이거 무슨 뭐 캐나다에 온 것 같아요, 여러분. 캐나다. 제가 딱 한 번 가봤거든, 캐나다. 예, 캐나다에 온 것 같습니다. 삼림, 촥, 이렇게. 어, 녹지 조성이 굉장히 잘 돼 있네. 참참하게 이렇게 막. 아, 여기, 예. 뒤쪽은 또 펜백으로. 예, 짐승이 달릴 수가 없겠네. 예, 그러니까. 이야, 이. 그래서 사실 케이블카를 두고 자연 환경을 훼손하지 않느냐라는 그런 사회적 문제를 제기하시는 단체들도 많이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환경 문제는 어떻게 시장님께서 생각을 좀 많이 하셨습니까? 여기 공사할 때 이제 요 대방사하고 예. 시너지 보상 때문에 예. 좀 민원이 좀 있었는데 예. 그것도 역시 소송을 통해서 다 해결된. 예예. 아, 환경 문제를 먼저 다 생각하고 건설한 케이블카라고 합니다. 예. 참. 그 설악산 케이블카나 이런 거는 환경 문제가 굉장히 심각했지 않습니까? 예, 예, 그거하고는 너무 이렇게 천편일률적으로 설악산이 그거 했으니까 이것도 또 환경이 그거 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다. 제가 그걸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아마 뭐 요즘은 친환경 공법을 사용하지 않으면은 이런 게 허가 자체가 잘 안 날 겁니다. 이 정도를 하려면 국토교통부에서 다 허가를 해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겠습니까? 환경부나 이런 데서 예. 아주 대단한 예, 여러분 산의 모습 그리고 여기 바다의 모습 이야, 멋있다 정말 멋있습니다 예 저는 여기 요 산 꼭대기에서 예 중계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뭐 보시면은 예. 남산이나 설악산 그 케이블카는 그 선이 아닙니다 외선입니다 외줄인데 예. 이거는 두선 아니죠 예 이선 중로 돼가지고 이야 예. 그만큼 안전성이 담보된 거죠. 예, 네. 두 줄. 여러분 여기 두 줄 보이세요? 두 줄. 아 안전성 외선인데 여기는 두 줄이다. 예. 이야 이. 저기 보이는 다리. 예. 다리가 전체 여기 사천 삼천포에서 예. 남해까지 다리가 예. 다섯 개 놓여 있습니다. 아. 그 세 개의 아름다운 다리 다섯 개가 와 이거는 사진 하나 예. 찍은입니다. 예. 와. 우리나라 우리 사천에다가 전무신입니다. 예. 어, 이제 정상이 가까워져 오고 있습니다. 제 중계를 마쳐야 될 시점도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전세에 계신 유튜버 여러분, 경상남도 사천에 오시면 반드시 케이블카를 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 백이성 역사 강사의 그 강의도 많이 사랑해 주시고 방송도 많이 사랑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많이 부탁드려 주시고 멤버십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경상남도 사천에서 케이블카를 타고 현지 중계를 했습니다. 여러분 유튜브에서 또 계속 좋은 모습으로 뵙겠습니다. 자, 여러분 손 한번 흔들어 주시죠. 안녕히 계세요. 예, 안녕히 계세요.